자, 특성유의 증산의 과정입니다. 바로 6가지 순서인데요. 제일 처음 분석, 종합, 진단, 예측, 상담, 추수지도, 추후지도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분종, 진예, 상추 이렇게 외웠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분석. 내담자의 자료 수집을 분석하는 게 분석 단계죠. 그다음 종합. 내담자의 자료를 요약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진단. 이제 내 결정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내담자가 가진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고 진단합니다. 자, 어떻게 될 건지 결과를 예측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나 해결책을 찾아서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거죠. 자, 이제 상담 부분인데 저는 이 상담 부분이 잘안 이어졌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선 예측했으니까 이제 해결을 위한 상담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바람직한 행동을 위해 상담자가 직접 개입하여 상담을 시도하는 게 직업 상담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상담을 끝내면 그렇죠. 지도해야 되겠죠. 추수 지도라고도 하는 추후 지도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 해결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저희는 직업적인 도움, 지속적인 도움과 지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직업 정보의 기능 세 가지, 브레이필드입니다. 정보 제공의 기능, 재조정 기능, 동기화 기능. 저는 앞 글자만 따서 정재동 이렇게 외웠습니다. 정보 제공의 기능은 내담자의 의사결정, 직업 선택을 위한 지식을 증가하는 기능이죠. 재조정 기능은 선택이 현실에 비추어서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잘못 썼네요. 부적절한지. 자, 그 다음에 동기화 기능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자신의 직업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직업 정보의 기능 세 가지 잘 외워두십시오. 정제동. 이렇게 분류하죠. 저는 직업 선호도 검사, 직업 카드 분류법, 흥미평가 기법, 작업 경험 분석을 직선, 직하, 흥평, 작경 이렇게 해서 외워가지고 문제에 대입했거든요. 자, 직업 선호도 검사는 홀랜드 유형의 6가지를 대입하여 직업 선호도를 사정했습니다. 직업 카드 분류 기법은 자, 말 그대로 카드 분류 기법이잖아요. 동기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호군,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혐오군, 아직 결정하지 못한 미결정군, 중성군, 중립적인 거 이렇게 해서 4가지로 분류 사정하였죠. 흥미평가 기법은 말 그대로 좋아하는 것을 종이에 기입하여 사정하였습니다. 작업 경험 분석은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관련하여 작업을 분석해서 흥미를 찾아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내담자 흥미사전 기법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2차원 분류 체계에서 수치 차원 6가지는 저는 말 그대로 가장 높은 부분이 고급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부분부터 순서대로 외웠거든요. 고중, 준숙, 반, 비어. 자, 그렇다면 말 그대로 고급. 그 다음에 전문만 붙이면 돼요. 고급 전문 관리, 그 다음에 중급 전문 관리, 준 전문 관리, 고중, 주니어. 그 다음에 2번부터는 잘할 수 있는 거죠. 숙련직, 그다음 반만 잘하는 거죠. 반숙련직, 마지막은 비숙련직이요. 고중, 준숙, 반비. 2차원 분류 체계의 수차원 6가지는 고중, 준숙, 반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 나오면 이 5가지를 외워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인식의 인, 대안, 탐색의 탐, 그 다음에 원, 원인이요, 그 다음에 구요. 그런데 제가 빨간색으로 한 거는 자꾸 써보니까 잘안 외워져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외우기 쉬운 대로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인대, 탐, 원, 구. 이렇게 해가지고 흥미사정의 목적에 맞게 집어넣었거든요. 첫 번째는 인. 자기 인식을 발전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직업 대안의 대여. 대안의 규명을 찾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직업의 탐색을 유도하는 거죠. 탐. 그다음에 직업 교육상의 불만족의 원인을 규명. 원.
그 다음에 여가 선호랑 직업 선호를 구별하는 겁니다. 이두 가지를 구. 자, 인대, 타, 먼, 구. 이렇게 해서 흥미사정의 목적을 외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직업 상담사의 2급 정리해서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받아가세요.